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2년 1월 24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ransplant, 이식하다. Number 2, devour, 걸신 들리듯 먹다. Number 3, operate, 작동하다. 2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4, plot, 가득한 꽉 찬. Number 5, plummet, 급락하다. Number 6, crash, 충돌하다. 4번은 어려운 단어고요. 5번도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7, speed bump, 과속 광지턱. Number 8, what motivates her? 무엇이 그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까? Number 9, health is wealth, 건강이 재산입니다. 7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8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건강이 재산이다. Number 10, anatomy, 해부학. Number 11, cling, 매달리다. Number 12, stark, 삭막한, 냉혹한. 12번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3, foment, 조성하다, 조장하다. Number 14, vibrant, 활기찬, 생기 넘치는. Number 15, scholarship, 장학금. 13번은 정말 어려운 단어고요. 14번은 어렵지만 영어 회화에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Number 16, let out stress, 스트레스를 풀다. Number 17, I can see a better tomorrow. 나는 좀더 나은 내일을 볼수 있습니다. Number 18, predict, 예측하다. 16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17번도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9, pursue, 추구하다. Number 20, all I want to do is this.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Number 21, all I know is.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뭐뭐입니다. 20번 보고 가겠습니다. all 다음에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의 주어 동사가 오를 수식해 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21번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all 다음에 끊어주고요.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오를 수식해 주는 형태입니다. All I know, 내가 아는 전부. 20번과 21번은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umber 22, go the extra mile. 한층 더 노력을 하다. Number 23, unfold. 펼치다. Number 24, eligible. 무엇을 가질 수 있는, 무엇을 할수 있는. 22번은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23번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위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24번 약간 어렵지만 이 단어 요즘 CNN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24번까지 자주 쓰이는 단어, 약간 어려운 단어,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들과 영어 회화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적당히 섞어두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CNN 뉴스 정치하는데 그리고 이런 단어와 표현 사용해서 영어 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